브라질. 요거 하얀 식탁을 기준으로 하면, 봐봐. 온다? 왔을 때, 요렇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가 엄청 빨리 오잖아, 이렇게. 호다다다다다다 오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 긴장을 하고 좀 스프린트 쓰면서 빠진다든지 각을 맞춰줘야 돼. 그리고 나서 유령이 더 빨라지지 않냐. 그래서 스태미너가 더 모질라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령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렇게 이탈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이렇게 멀리 돌아.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 이렇게.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그냥 돌아도 될 정도야. 한마디로 150 유령 속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두 바퀴가 위험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눈 감고 걸어가도 안 죽을 정도다. 요 정도? 불러서 오겠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만원 말고. 여기서 처음에 올 때. 올 때만 조금 스태미너 빼준다든지 하고, 슬슬 빨라지죠? 입진되면 그냥 걸어가만 가도 돼, 이렇게. 봐봐, 유령 보면은, 이상하게 돌죠, 지금? 저기 막 대각선, 저기 의자까지 가고, 저 나무 있는 데까지 가고, 막. 이제 걸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스태미너도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스태미너를 쓰면 얘네를 뒤로 돌게 할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 정도예요. 스태미너를 쓰면은 얘네를 뒤로 돌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 정도로 유령 엉덩이 잡기가 될 정도로 150 속도는 여유가 있어. 지금 탈진 안 걸렸죠? 그리고 이거를 이걸 100속으로 하면 100속은 당연히 150이랑 비교해서 처음에 느리지.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리게 올 거야. 아까 그 150에 비교하면 엄청 느리게 올 건데 문제는 그거야. 처음부터 느리잖아요. 느리기 때문에 얘가 가속을 받아도 아까처럼 너무 빨라서 나무에 부딪힌다든지 여기 의자까지 날아간다든지 요런 게 없어. 그래서 얘네가 인코스를 잘 돌아요. 얘네들은 빨라져도 이렇게 얘네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빠릿하게 잘 돌아야 돼, 후반에. 그래서 이 백속은 후반에 스태미너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 빼줘야지, 그죠? 근데 그거를 잘 빼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자, 봐봐. 여기서 이거 한 5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이 테이블 요거를, 이 내시야 요거랑 맞췄을 때, 이렇게 오면은 딱 평면이죠? 얘도 쭉 이렇게 일자고, 내 화면도 일자잖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한 90도 정도 된 거잖아요? 이 상태로 앞으로 가면 마찰 없이 그냥 한 걸음에 가지, 이렇게. 그죠? 요 끝에서, 요 끝까지 한 걸음, 발소리 한번 나잖아, 이렇게. 그죠? 끼키야 두 번? 한번반 정도 난단 말이야, 이렇게. 테이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그러면 살짝 돼, 이렇게. 한 45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면은, 그래도 한두 걸음 되죠? 45도? 이거를 좀만 더 줄게요. 좀만 더 줘. 이렇게 한 눕혀가지고, 한 20도? 이렇게. 이러고 가볼게요. 한세 걸음 정도 되죠? 2.5걸음? 이렇게 하고 하면. 점점 느려지죠? 한마디로 내 몸을 이 테이블에 밀착시키면 밀착시킬수록 속도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한 걸음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도 이렇게 대고서 달리기를 하면 봐봐. 한 바퀴도 못 돌아가지고 스태미너 다 딸려져, 지금.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스태미너 탈진 걸렸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살짝 풀어줘.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요 정도, 한 50도? 45도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도, 두 바퀴 반? 한 바퀴 반인가요? 여기까지 끝나지, 이렇게. 진짜 많이 가죠? 그래서 한마디 여러분들이, 유령이 앞에 있으니까, 유령 보면서 돌라고, 유령이 앞에 있네? 이러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평면이 이렇게 너무 많이 닿는 면적이 너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야. 한마디로, 유령을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노룩으로, 그죠? 오른쪽에 완전 살짝 걸쳐있는 상태로 내갈 길만 간다면은, 이렇게.
여유 있지만 내가 유령을 봐야 돼.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렇게 걸려서 탈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너무 당황해서 요렇게 너무 이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탈진 걸려 죽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유령을 살짝 보이게 해가지고 내 몸을 45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그죠? 아, 요 정도? 테이블 각도 보면 딱 요 정도. 45도죠 90도? 빵도인데 요 사이 45도 요 정도. 다섯 걸음이 한 바퀴 돌았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눕혀가지고 유령을 좀 더 볼까? 그러면 각도가 한 20도 정도 되죠? 이러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정도로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죠? 아예 안 보고 가면 진짜 빠르지.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살짝 빠지고 대각선으로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요런 게 중요하다. 뭐지 이 친구? 정말 미친 유령이네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빨리 헌팅 당하고 싶은가 보니까 엄청 느리죠? 이렇게 올 때 나도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고 스텝밴드를 조금씩 빼줘. 이렇게 살짝 빼줘요. 각도 보이시나요? 각도? 각도가 막 그렇게 막 그거 아니잖아. 그죠? 완전 닿진 않죠? 대각선. 유령을 너무 보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에 그냥 살짝 보일 정도? 실루엣 정도만? 요것만 남겨놓고 그러면 달리기 스프린트 써도 스태미너 이만큼 남아있는 거지. 그죠? 꽤 많이 남아있죠? 스태미너를 아끼면서 쓸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아일랜드는 앉아서 돌면 어차피 안 걸리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는 뭐 서서 돌 필요는 없는데 서서 돌아도 마찬가지지.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비비면 이렇게 느려져. 이렇게 이렇게 느려지는 자리. 이벤트 엄청 많이 하네 진짜. 근데 아일랜드는 이 엉덩이 잡히는 자리 아닌가 여기는? 여긴 서서 돌면은 엉덩이 찢길 텐데. 아니 오질 못하네. 그러면 다 달았죠 지금? 다 단 게 맞아. 여기서 빼줘야 돼. 여기서 채워다 어차피. 여기서 다 달았죠? 재수없어 죽겠다 이거. 또 다 달았죠? 뒤로 돌았다. 제발. 뭐 걸렸다. 살았죠? 요런 느낌. 아일랜드를 서서 돌 수는 있는데 굳이 서서 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진짜 아일랜드를 서서 도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마디로 스태미너를 쭉 빼줘야 돼요. 쭉 빼주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아, 스태미너가 다 떨어졌을 때 스태미너를 5초 동안 채워야 되잖아요. 그 5초 동안 안 죽을 유령을 딱 그 각도를 놔야 돼. 한 요 정도 되나? 내가 여기서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면 유령이 한 대각선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5초 동안 걸어가잖아.
유령이 이렇게 오면서 진짜 내 완전 뒤까지 왔을 때 아까처럼 스태미나 딱 차요. 그런 느낌? 그래서 아일랜드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어났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어나가지고 어어어 하다가 당황하지 말고 전자기기를 다 던지고 난 끄고 앉아요. 이렇게 그러면 유령이 알아서 갑니다. 그죠? 온다 쳐도 다시 앉으면 대충 못 봐요. 이런 느낌.